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어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지나쳤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라파라는 주제로 대학 청년부의 불의 사자 시대의 하나님의 종 우리 김승수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주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놀라운 주제죠.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출애굽 사건, 바로 그 직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경험했던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바로 노임을 받아서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 홍해의 기적이죠.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눈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도무지 앞뒤를 보면은 도무지 도망칠 구석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은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후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 본문의 앞에 있는 14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실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15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3일 동안 다녔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 그냥 탄탄대로가 푸른 초장이 펼쳐질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일만 경험할 거야. 바로 그냥 푸른 초장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는 광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주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다가오고 광야가 펼쳐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뒤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가 펼쳐진다면 그 광야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내 인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일 작정이었다면, 그들을 멸망시킬 작정이었다면 애굽 땅에서 끌어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못하러 그런 고생을 해요. 홍해 다 가르시고 구원한 다음에 왜 멸망시키겠냐고요. 그 고생을 다한 후에 저는 오늘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주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훈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훈련 없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훈련 없이 만약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눈앞에 다가오는 삶의 현실, 광야라고 하는 삶의 현실만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길은 나를 죽이는 손길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란 뭔가?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훈련이었어요. 어떤 과정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과정? 처음에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것이 물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을 먹고 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 물이 없는 곳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반석에서 샘이 솟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이 없는 곳을 만났다면 우리는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그래서요. 무슨 장소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었다면 절대로 만나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물이 풍족한 곳이었다면 그렇다면은 반석에서 솟는 샘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나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야 그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낙망치 않으시기를 준비로 축복합니다. 광야 그 자체는 여러분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이 지으신 책 제목이죠.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사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혹독한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병사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훈련을 세게 시키는 거예요. 병사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세게 시키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훈련을 적당히 대충대충 받을 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터에 가서 다 죽을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십니다. 왜 하신지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훈련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병사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죽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힘들어도 나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실 때 실은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 훈련의 강도가 세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 믿음 바로 그 직후죠. 굉장히 좋죠? 막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되는 것 같아요. 막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가면 버스가 딱 서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네. 뭐 지하철 타면은 빈자리가 팍 생기고 막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죠. 점점 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3일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가져온 물 떨어지고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태에 여러분 살아보지 못하셨죠? 3일 동안 물이 없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이죠.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밥 안 먹고 3일은 살아도요. 물 안 먹고 3일 사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그래서 금식할 때 물 드시잖아요. 물 안 먹고 3일 길을 간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쯤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완전 끝자락까지 가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 동안 물을 구하며 다녔는데 도저히 먹을 물이 없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나버릴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이르렀나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다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중심이 되는 마라라고 하는 거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자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 마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실 때 아니 뭐 쓴 거 가지고 그러나 목마른데 그냥 먹지 혹시 그런 생각 하셨나요? 안 하셨군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아 물이 써서 못 먹는다고? 아니 마실 물이었는데 지금 쓰고 달게 무슨 상관이야?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석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쓰다는 말이 단순히 맛이 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물의 수질이 너무 나빠서 인간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물은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물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물이 아닌 거죠. 그냥 모양만 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3일 동안이나 헤맸는데 그리고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왜 마라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인생이 그냥 다 그냥 평탄하게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광야를 만나고 그 광야 끝에서 거의 죽는 줄 알다가 아우 물인 줄 알고 발견을 했더니 이건 또 마라인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죠. 인생길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하나님이 구해줬는가 싶었는데 자꾸 보면 마라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예요. 22절과 23절을 쫙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22절과 2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헤매면서 지금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를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3일 동안이나 헤매었지만 그러나 3일 동안 헤맸다는 말은 나오지만 그들이 그동안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이들은 찾기는 찾았지만 자기 힘으로 애를 쓰기는 애를 썼지만 문제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을 찾기는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 능력을 동원하고 자기의 기술은 동원했지만 그리고 서로서로 인간의 지혜를 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히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뭔가 된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한 기분에 들떠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순간 우리는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놀랍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날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찾고 찾고 찾았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를 써서 찾아내는 것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찾은 것은 마라입니다. 내 힘으로 찾은 것은 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물이 아닌 것이에요.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내 힘으로 찾아내는 그 해결책이 가진 특징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을 때 세상이 내게 주는 그 해결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미봉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봉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물 모양만 있지 먹을 수 없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봉책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마라에 이르러서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르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이 말을 했다고요?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 속에서 이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이들의 인생은 왜 훈련이 필요한지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뭔가면 이런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모세더러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더러 지금 뭘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현실과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약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때라고요? 3일이 지난 때였어요. 3일. 3일이라는 게 단 3일이었어요. 바로 3일 전에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3일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전체를 뒤덮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안에는 그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고요.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벽으로 선 그 놀라운 길, 바다 사이로 나는 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기서 다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쯤 되면 그 정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한 3일 정도 힘들어도, 지금 물이 없어도 힘들어도 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서 전민족 부흥의 민족 기도회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요일이었으면 화요 성경집회라도 좀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이들은 상황을 이야기해. 이 상황을 보라고. 이 조건을 보라고. 우리더러 지금 뭘 마시라는 것입니까? 우린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리석은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한 일도 잊어버리시고 내가 했던 일도 나의 실패도 과거도 잊으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의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들이 보는 그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세를 본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언제나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아니 우리들아 지금 뭘 먹으라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스라엘, 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낸 겁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경험을 너무나 자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문제만 만나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이들은 모세만 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니라 사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모세입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 표현이 24절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은 모세만 봐요. 여러분, 백성들은 사람만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장 탁월한 리더가 되는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가장 탁월한 리더는 어떤 리더죠? 가장 탁월한 리더는 기도하는 리더. 가장 탁월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가장 탁월한 리더는 무릎 꿇을 줄 아는 리더예요. 가장 탁월한 리더는 엎드릴 줄 아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에 대한 성경 전체의 평가는 이런 평가죠.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즉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모세처럼 탁월한 리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평가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가만히 보시면요, 모세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상황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그 기적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보였던 반응은 오직 이 반응이에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과 불만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럴 때 모세는 언제나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가 만났던 문제들은 대부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상황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사람이 해결 못하는 상황이에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해결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사막 같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구해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석에서 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탁월한 리더와 기도하는 리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능력이 탁월한 리더를 통해서는 그 인간의 능력만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탁월한 리더가 기도하는 리더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능력이 탁월한 리더는 인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내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힘이 없다고 내게 조건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만약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있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또 하루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홍해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겐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다면, 내게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다면, 내게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다면, 내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소유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내게 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내게 정치력이 있느냐, 내게 어떤 처세술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을 판단하며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절망이 있는 분 계신가요? 격려합니다. 당신에게 아직 하나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시니 내 인생에는 영원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 번 더 25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가지를 저 물에 던지면 저 물이 먹을 물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그 나뭇가지를 따서 하나님이 직접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순종.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저 물에 던지면 저 물이 먹을 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질 수 있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인데 이게 힘든 일입니다. 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잖아요. 우린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떡하겠냐고. 가서 찾았는데 마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드디어 조치를 하나 취했는데 그 조치는 나뭇가지를 하나 그 물에다가 던져 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나뭇가지가 하나 들어간다고 그 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그것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이 만약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니에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량을 축복합니다. 그때예요. 바로 그때 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던질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10명 던질 수 있으시군요. 여러분 이거 던지는 거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경량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순종의 원리는 동일한데요. 순종은 이해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뢰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저 물에 던져넣으면 저 물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 나뭇가지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은 저 물에 들어가면 어떠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저 물은 아주 단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예, 절대로 안 해주시거든요. 예, 설명을 안 해주세요. 왜 설명을 안 해주실까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이해가 안 돼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알려고 하면 다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해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금붕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저도 금붕어를 이해하기는 힘이 들더라고요.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는 전혀 안 돼요. 제가 금붕어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11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진짜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겠냐고요.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물리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라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설명을 25절에 보시면 해주세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뭐를 만드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일간의 이 광야의 시간과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라와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왜 마라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바로 그 마라의 현장이었죠. 그 마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먹는 물로 바뀌고 그 물을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삶의 이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잘 지키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걸 좀 더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을 보호한다. 아멘. 말씀이 내 인생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인생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단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인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은 보호받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의 인생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살아가는 민족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조건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고 상황으로 사는 민족도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조건으로 살지 않아요. 나의 배경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떡의 문제에 집중하나요? 얼마나 자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3일 동안 물이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물로 사는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 없이 3일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이도 또 오랫동안 지낸 적이 있어요. 그건 뭘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먹을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은 그러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낙망하지 말아라.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아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행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창조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보셨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말씀의 파워는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현실로 바뀌어요.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흑암뿐일지라도 깊음이 흑암 위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일지라도 만약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려온다면 빛이 있으라.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즉시 빛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의 파워예요. 여러분 내 삶의 조건이 혼통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하늘의 궁창이 생기라. 물과 묻이 나누어져서 바다와 육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천지의 만물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혼돈하기만 했던 내 인생에 질서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밤에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과 상황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힘들어서 말씀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조건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자 뭐가 나타났죠? 엘림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6절과 27절 사이에 그렇게 시간적인 차가 크지 않아요. 26절까지는 마라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는데요. 27절이 되면 즉시 엘림으로 현실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있었죠? 2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애를 써서 찾아다녔지만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은 마라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내 인생에는 뭐가 나타나죠? 엘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은 엘림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엘림은 실은 마라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엘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찾는 건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을 뜨니 엘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을 내 동댕이 친 채로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하면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 학생들이 계신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다가오면 공부 포기하고, 아니죠.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은 예배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일 시험이 있으니 오늘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시험이 있으니 오늘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오늘 화요 성령 집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되는 일로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부를 담당할 때,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대학부에 항상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중간고사 특세, 기말고사 특세, 그래서 1년에 4번 이제 그 특세가 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특세, 1학기 기말고사 특세. 중간고사가 시작하는 그때 특세를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저런 저런 만행을 저지를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평소 새벽, 그때는 대학부가 따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던 시절, 요즘에도 따로 하는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기간에 새벽 기도의 인원이 아주 급증하는 거죠. 평소에 두 배, 세 배 옵니다. 두 배, 세 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올랐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찾게 되는 것은 마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엘림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즉시 모든 것은 바뀝니다. 마라는 쓴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죠.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한순간이 무슨 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넣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아니, 그런 것으로 어떻게 물이 바뀔 수 있겠는가?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물을 만들기도 하신 분인데 그 물을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마라에 던져졌던 그 나뭇가지는 실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나무,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계시는 한 나무예요. 그 나무가 마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던져졌을 때 먹을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내 삶의 현실에 던져졌을 때 내 삶의 현실이 바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나무입니까? 십자가이죠. 여러분, 마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해서 너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겠냐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무를 붙잡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현실이 마라 같은 현실일지라도, 쓴물로 가득한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될 줄 믿나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나의 현실, 마라 같은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삶의 현실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기다려 나갈 때,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한 앞으로도 나오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며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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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